늦게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좀 많이 늦게 왔죠?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되게 오랜만이죠. 아, 제가 여러분들 보려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이에요. 정말 생각 많이 했는데, 이게 요 근래에는 좀 많이 바빴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시간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 막 늦게 끝나면 새벽에 끝날 때도 있었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좀 오랜 시간 같이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존 신고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글 보고 있었고, 어제도 이제 위버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글 남겨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 보고, 아, 잠깐이라도 그래도 여러분 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약속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미안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화 보러 가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어차피 이거 하고 나서 영상 남으니까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하라고 하세요. 아, 감기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인후염이 걸렸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복을 다행히 했어가지고,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뭐그 뭐야 이제 앨범을 기다려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완벽히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되어 가고 있어서 그렇게 또 머지않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재밌게 무언가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특별하게 제가 뭘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모르지 않고, 네, 좀 앨범도 나오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뭘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얘기를 해줄 수 없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뭐또 여러분 오늘도 뭐좀 잠깐 뭐뭐좀 찍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이제 주마다 찾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별다른 얘기 없이 안 오고 있었어서 마음에 계속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레고 그 만들고 있던 것도 다못 만들어 가지고, 사이에 원래 슈가 형이랑도 이런저런 거 해보자, 촬영 이런 거 해보자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했고. 아, 그리고 바이브 얘기도 진짜 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얘기도 아직도 못 했네요. 네,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들이랑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네.
이제 오면 안 됐었네. 바이브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바이브 노래 들어주시고 있으시구나.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맞아. 뭐 제가 오늘 오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야겠네요. 당연히 됐지.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진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팬이었고, 또형 노래 듣고 형 무대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정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요. 아,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하러 제가 못 왔네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죄송해요. 아, 정말 또 형. 아, 진짜 받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셨을 때 저는 안 믿었었거든요, 사실.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형이 같이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었고 또 형이랑 즐겁게 또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붙어서 형이랑 또 노래 형 부르는 거 옆에서 듣고 형 녹음하는 것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저도 따라 들어가서 또 노래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와 그게 진짜 되게 꿈만 같은 것 같아요. 벌써 지나갔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네요.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약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저도 노래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냥 뭐 무슨 말을 제가 더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예전에 작년 4월쯤인가 이제 멤버들이랑 미국에서 공연하고 3월쯤이었나요, 그때가? 막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호석이 형인가 용병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라 너가 먼저 연락드리고 뭐 SNS로 좀 연락도 드리고 해라 너가 많이 좋아하니까 좋아해 주시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 초에. 근데, 와, 아, 이런 이야기 형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예,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뮤비를 같이 찍으면서도 정말, 제가 얼마나 정말 등 따신 어린이처럼 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열심히도 열심히인데 철저하게 좀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계신 앨범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유. 근데 되게 변함없이 윤기메리미를 되게 변함이 없네요. 변함없이 윤기메리미가 올라오는구나. 사람이 지나갔어요. 아, 여러분들 진짜 우리 너무 너무 서로 보고 싶어 한다, 그죠?
되게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이걸 너무 설명해 주고 싶은데 뭘 하고 있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고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군가와 어떤 얘기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 얘기해 주고 싶다 정말로. 여러분도 얘기를 정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다. 아니 피곤하진 않아요. 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뭐 힘들 건 없는 것 그리고 저어아 그리고 또아 정말 아, 이 시간이 짧으니까 막 정신없이 두서없이 얘기하게 되네. 이번에 또 브랜드 앰버서더를 하게 돼서 거기 갔다 왔었잖아요. 파리 패션위크에 갔다 왔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어서 사실 되게 큰 부담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기 전에 긴장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뭐 이런 패션 이런 쪽에도 너무 부족하고 뭔가 그 제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것도 깊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잘 표현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멤버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고 더군다나 호석이 형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게 너무 위안이 돼가지고, 네, 또 즐겁게 즐기고, 온전히 즐기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듯이 하나의 공연을 이렇게 본 거였어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온전히, 이런 곳이구나. 패션위크는 이거를 느끼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너무 행복한 경험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만나기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만나서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영배 형 얘기도 정말 할게 너무 많고.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뭔가 팬이어서 그냥 팬으로만 있고 싶은 느낌 뭔지 아세요? 뭔가 너무 팬이라 이게 만나면 뭔가 안될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만났는데, 제가 원래 형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고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는 그래도 좀 바삐바삐 살고 있는데 슈치타가 저 애청자입니다. 완전 슈치타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심동엽 선배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고 하신다. 물론 슈가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저희에게 해주시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이걸 이 방송을 봐주는 모든 분들한테 해주는 얘기들 같아서 되게 몽글몽글하게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 수치다 보는 게 낙이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선배님이 지민이 영상 본거 봤어? 저 봤어요. 아, 저도 참, 예, 참 저더라고요, 정말. 예, 너무 쑥스러웠고, 그때가 제가 나이도 많이 어렸고, 참, 뭐, 어떻게 제가 또, 예,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방탄이 됐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이네요. 근데 또 너무 뭐 자책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더 성장하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가득가득해서 의기소침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빠 우정 타투 보여주세요. 이거요? 뒤에 들어오셔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감기 아니고 이노염이 걸려서 목에 염증이 좀 있었어서 목이 회복이 안 돼서 약간 목소리가 이런데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목소리만 이제 돌아오면 될것 같아요. 아, 자, 여러분 이제 한 3분 정도 있다가 가봐야 될것 같아서 벌써 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좀더 길게 얘기하고 같이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들과. 요즘엔 그래도 밥 같은 거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따뜻한 마음 감사하게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빨리 만날 수 있게 제가 또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또 약속 지켰어서 미안하고 당연히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아, 맞아. 또 라이브 오면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파리 패션위크 갔을 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또 감사했고, 또 이제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보고 봐주셨던 아미 여러분들 진짜 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앨범에 관해서는 좀더 완벽히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다음에 와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틈틈이 좀 사진 같은 거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일상 같은 거 나눌 수 있으면 할 테니까요. 네. 제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아프지 마시고 식사 꼭 챙겨 하시고, 날 풀렸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 풀려갈 때 제일 감기 잘 걸리니까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음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그렇게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영화 보러 간다고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영화 보러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에 목 건강히 돌아왔을 때 노래 같은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기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 글 이렇게 봐서 좋았고 짧은 시간인데 엄청 많이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금방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끕니다. 끕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생각보다 되게 건강해요. 몸만 조금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녕.